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도 야근을 하고 밤이 늦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출출해져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이풀과는 경쟁사 관계에 있는 곳이긴 한데요. 바로 스카이락 그룹에 속해 있는 가스토라는 곳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꽤나 넓은 편이라서 식사하시는 데는 꽤나 쾌적하시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문은 터치패드를 통해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국어는 나오지가 않아서 영어로 선택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위에 구분을 간단하게나마 한글로 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함박스 그리고 라이스, 스프바, 드링크바 이렇게 우선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격은 1210엔입니다. 뒤에 추가로 메뉴 하나 더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드링크바 코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드링크바 그리고 스프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곳에서 스프나 드링크들을 자유롭게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 종류가 바뀌고요. 음료는 9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주문한 메뉴를 푸크짱이라고 하는 로봇이 직접 갖다 주기도 하는데요. 꽤나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것들은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따로 뭐 하실 건 없으시고요. 그냥 음식 가져오면 그것만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따가 명란 크림 파스타 작은 사이즈를 또 시킬 거라서 그때 한 번 더 푸크짱 부를 거고요. 그럼 일단은 지금 나온 음식 모습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곳 가스토는요, 일전에 제가 조이풀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스카이락 그룹에 속해 있는 곳이고요. 스카이락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의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데이터가 조금은 오래된 거긴 합니다만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21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박스를 모두 다 먹었고요.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시켰는데요. 이번에 제가 시킨 것은 명란 크림 파스타 하프 사이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푸크짱 또 찾아올 거예요. 지금 주문하는 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400엔입니다. 그러면 푸크짱이 음식 가져다 주는 동안에 잠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일본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런치 세트와 그리고 저녁에 먹는 디너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꽤나 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일본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뭐 사실 디너로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드시려면 런치 메뉴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거 언급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푸크장 보내고요. 명란 크림 파스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는 보린 러브 내게 보린
사실 후쿠오카라고 한다면 유명한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돈코츠 라멘이 그럴 거고요. 그리고 모츠나베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명란젓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명란이 들어간 명란 크림 파스타를 드셔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기호이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된다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의 종류가 보통은 함바그 세트나 그리고 그거 외에는 명란 크림 파스타를 굉장히 즐겨 먹는 편인데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기호로는 저는 명란 크림 파스타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프 사이즈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400엔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말 그대로 플레임 그대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파미레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음 방식대로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줄여서 파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더러 그 패밀리 레스토랑의 지점마다 24시간 운영한 곳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이곳 가스토 지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라서 이제 영업이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고요. 이제 가게를 나서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가스토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